헝그리의 TV. 그럼 제가 훈장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좀 더 알려드릴게요. 아까 제가 훈장으로 강화하는 걸 좀 알려드렸었는데 좀 너무 간단히 간 것 같아서 훈장으로 이렇게 병사를 또 구매할 수 있어요. 보이시죠? 아, 제가 이 스팀펑크 다이아로 사고 싶은데 너무 아까워요. 이거 혹시 여러분은 다이아로 여유가 된다면 5성 나왔을 때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전 지금 다이아를 사용할 수가 없고, 그리고 또 대박! 훈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치 나왔어요! 훈장! 저 그럼 훈장 지금 15,000만 있으면 되죠? 잠깐 이거 빨리 환생을 하면, 제가 지금 환생하면 이거 살 수 있나요? 살 수 있어. 나 환생할래. 환생하고 이거 사야겠어요. 리치! 리치 다 파고 사래! 우와 대박! 진짜? 저 리치 나왔어요. 병사 구입. 이게 더 올라가야 되네. 제가 잘못 봤네요. 리치 이거 여러분들 훈장으로 산 이 친구는 팔 수가 있거든요. 병사 판매하면 50을 근데 이거 너무 작게 주는. 오케이. 저 말괄량이 50 팔게요. 50 팔고 받았어요. 50 정도는 팔아도 되죠? 리치 사겠습니다. 구매하기. 아, 리치 샀어요, 여러분. 저 마도사 팔라. 아니요, 저 마도사는 꽤 좋은 애예요. 그리고 마도사는 팔 생각이 없어요. 저랑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. 여러분, 저 리치를 샀습니다. 대박. 우리 리치 레벨업 좀 할까요? 많이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 한 번.